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능락입니다. 에로입니다. 에로. 샤크도 소개시켜줘야지. 샤크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볼 거는 바로 택배 오픈입니다. 또 택배가 왔어요. 아, 또 닦아놔야죠, 또. 요번에 사이즈 큰 걸로 두 개 왔습니다. 자, 일단 한 개는 SMC몰로 택배를 보내셔가지고 투스타님한테 전달해달라는 큰 박스가 한 개 있었고요. 그리고 갈색형님이 또 바다 건너 일본에서 또 택배를 보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맛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택배를 오픈해보려고 합니다. 샤크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일단 그러면은 SMC몰로 저에게 택배를 맡겨주신 분의 택배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온 택배입니다. 바람님.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편지 있다. 자, 이제 편지 좀 읽을게요. 바람. 아하, 안녕하세요 투스타님. 오랜만에 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것은 4월 4일에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돼요. 아마 구하기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거 받고 내용물이 궁금하여 열어봤습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괜찮습니다 바람님. 바람처럼. 하지만 부품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찍었습니다. 받으시면 리뷰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터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이 모터를 끼우시고 트랙에서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조립하시고 굴리기 전 속도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빠르길래 이 정도에. 와, 자신감. 열정남 씨의 열정. 오, 열정남 얘기하면서. 열정남 얘기가 있어. 열정남 씨의 열정은 영상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 재미를 주고 있으니 투스타 팀의 유머남이 될 수. 유머남은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람님. 아, 그 진짜 죄송해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유머남이 될 순 없습니다. 미안해요. 네.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영상들을 통해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파이팅 하세요. PS, 지난번 택배 오픈 영상에서 실수하셨는지 제 풀네임이 유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삐로 니베 사과.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플레임 유출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얻어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거리가 멀기에 포기하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며 닉네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처. 닉네임 다 한 번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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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바람님 감사드립니다. 바람님 이 보내주신 4월 4일날 국내에선 출시 안한 미니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구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람님이 보내주신 미니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난씨만 한번 봐주십시오. 아, 응원을 주셨으니까. 응원을 주셨으니까 일단 삐에로 얼굴 확대하고 있겠습니다. 택배가 몇 개죠? 3개? 모터 포함 3개. 모터 포함 3개. 이거는 최근에 출시되면서 쿨카운데 인기가 되게 많았죠. 인기가 근데, 많았어요? 네, 저도 국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트라이게일! 기본판 박스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데? 아! 왼쪽에 보니까 실버 메탈릭 바디라고 해가지고 메탈릭 카울인가 보네요. 요거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게일의 카울이 크롬 버전이라면 와... 와... 트라이게일의 카울이 이렇습니다. 뒷면까지 다 크롬으로. 요거 만들고 보면 진짜 예쁘겠다. 왜냐면 이거 휠도 회색이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트라이게일 메탈릭 크롬. 이것도 뭐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보자. 이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 확실하십니까? 확실해. 확실해. 나 못 믿냐? 믿지. 열정나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다음. 이것도 똑같이 풀카울에. 풀카울이 이제 휠을 덮는, 바퀴를 다 덮는 카울.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도금돼 있는. 도금돼 있어요. 아, 그것도 도금 버전. 네. 도금 한정판. 낙낙씨 3, 2, 1 해주십시오. 3, 2, 1. 빠라밤. 이거 크롬이면 예쁘겠는데? 제가 만들어보고 이거 진짜 실제 차처럼 예쁘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로우디블. 로우디블이라는 차인데 여기 보시면 블랙 메탈릭이야 이건. 우와. 이거는 실버 메탈릭이었거든? 이건 블랙 메탈릭이야.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먼저 볼 사람 가위바위보! 장난이. 네. 먼저 한번 확인해가지고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휠도 지금 반짝반짝한데 와, 이게 어두운 기가 이거 보인다. 근데 휠 기본 휠이 예, 은색이죠? 은색. 은색 크롬이죠? 확실히 그 어두운 그게 딱 묻어있어요. 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아 안 보여줘야 되겠다. 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빠밤. 자, 일단 와, 이 휠은 기본 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우디블의 기본 휠이 크롬이에요. 그런데 카울이 크롬인데 약간 검은빛이 도는, 이게 그냥 크롬인데 요거는 약간 어둡게. 와, 근데 이거 맞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이거 실제 차처럼 약간 그런 느낌. 부유한 나라. 아, 카타르. 카타르에 자주 돌아다니는 차. 두바이. 맞아. 두바이. 자, 일단 로우디블 블랙 메탈릭 스페셜. 그리고 모터는 혹시 어떤 건가요? 모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빠밤. 자, 보시면은 솔저라고 적혀져 있는데 솔저 밑에 적힌 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투카 전용 모터라고 적혀져 있어요. 전투카 전용. 도대체 어떤 모터길래 전투카 모터라고 부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와, 맞네. 전투카. 아, 모터. 어떤 모터길래 전투카가 적혀져 있는지. 브로켄지 이런 데다 꽂아야 될까? 부셔버려 브로켄지. 네. 이렇게 이제 인천에 계시는 바람님이 보내주신 택배 열어봤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서 온 택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갈색 형님 택배 올 때마다 나 무서워. 갈색 형님은 맨날 이런 거 보내.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피어 웨스트님이라고 구독 자객, 원조 구독 자객님이 네, 계시거든요. 저한테 조립 안 되는 미니카 항상 보내주신 그분이 지금 기모으고 있대요. 어떤 거야? 보내주시죠. 지금 박스는 밑에 내렸습니다. 일단 편지가 있다면서요? 편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타님께 귀찮으시겠지만 먼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갈형, 갈색형님. 아니, 프린트가 컬러 프린트야. 안녕하세요, 투스타님. 추억에 잠기는 걸 좋아하는 남자 브라운 스미스입니다. 이번에 무려면 낭낭님과 정남씨도 같이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피에로랑 샤크도 같이 합니다. 저번 상품들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심장을 좀 아프게 했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아프게 했어야 되나? 더 아팠죠. 아, 지금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제가 좀 읽어보고 네,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보낸 거는 무려 14대인데 제 채널의 슬로건 이제 추억에 맞게 옛날에 붐이 일어났을 때 출시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니카들. 정된 미니카들? 네, 그거 14대 보냈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그런 미니카들. 주 메이커는 아리라는 회사의 미니카들, 그리고 후짐이라는 회사의 미니카들, 기타 그 외 등등 뭐 이렇게. 이건 방금 말한 회사들은 옛날에 미니카 붐이 일어났을 때 같이 이렇게 그런 회사들. 각 상품에 번호를 붙여두었으니 편지를 보시면서 나름 부탁드리며, 저도 처음 보는 모델들이 많아 이리저래 뭐 위키를 참고해가지고 제가 등재된 나무 위키 같은 걸 참고하면서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자, 1번 보도록 하죠. 빠밤. 1번은 반다이 월드 그랑프리 바쿠시드 스톰 위저드라고 하는 2004년도에 출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뭐야 이거? 왜? 트랜스포머인데 이거? 아, 진짜로. 자,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롤러도 있네. 롤러도 있고 행잉 아니야 이거? 자체 행잉 시스템이 있어. 행잉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뒷모습. 자, 조립 방법도 상당히 특이하고, 일단 1번 오늘 택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셰시가 마치 MS랑 닮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출시했던 모델들 까리했고, 까리했다 아저씨는 완전 까리했다니. 아무튼 그렇고 2번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요즘 구할 수 있는데. 빠밤. 자, 이거 본 거 같은데 맞죠? 재판된 거죠. 타미야에서 나온 도요타 하이럭스 서프 3세대 SSRG라는, 이게 와일드 미니카류죠? 와일드 미니카류. 이건 투스타님도 알고 계시 타미야 일본 국내 메이커 차량들을 미니카화한 시리즈입니다. 2002년까지 제조되었으며 판매자분이 당시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은품으로 이 미니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덤으로 실제로 차를 구입하시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미니카라고 하네요. 제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립시다. 2번까지 받고 그다음 3번. 3번 빠밤. 3번은 아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초슈퍼 용쿠 시리즈 슈퍼윙 X. 이거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미니카 붐이라고 불리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던 미니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확실히 다르네. 롤러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든 미니카 중에 아리, 이게 아리일 건데 아리 미니카가 한 개 있어. 전구가 안에 들어가는 미니카, 빨간색 전구 들어가는 미니카. 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아리 회사인데 그 회사랑 똑같은 회사네요. 그리고 튜닝 용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안에, 예. 지금 저렇게 박스 아트랑 똑같이 만들 수 있게 튜닝 용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번 받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4번 빠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것도 아리에서 나온 우와. 거고요. 캐미온 트럭 탄토라라고 부르는. 네. 근데 6륜이네요, 박스. 네. 보니까. 맞죠? 네, 이쪽에 보면 6륜이에요. 네. 뒤에 두 바퀴.
요 같은 경우 이제 모터는 별매니까 모터는 또 제 방에 굴러다니는 게 모터니까 아무거나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각각 이제 리뷰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 출시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판토라.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빠밤! 5번. 리치모 코스모 슈터라고 부르는 미니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나는 잘 모르는 미니카들이야. 코스모 슈터. 약간 우주 갬성. 하지만 출시가 저랑 동갑입니다. 19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나온 올해 33살 된 미니카 코스모 슈터라는 미니카고요. 그럼 얘도 꼰대예요? 장남아, 너무 웃잖아 지금. 그 정도 웃을 건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 웃는 건 좀 아니지. 어?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미니카는 특이하게 모터에 라이터 같은 부싯돌을 장착해 바퀴가 돌면 불꽃이 튄대. 바퀴가 돌면 불꽃이 튄다고 합니다. 예, 만들면 야외로 한번 들어가봐. 밤에 멋있겠다. 불나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레게노건데. 자, 그러면은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코스모 슈터였고요.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보고 싶다 해가지고. 6번. 자, 6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빠밤. 6번은 후지미 레이싱 포뮬러 윌리엄스 혼다 F1이라고 부르는 미니카입니다. 후지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자, 저것도 보면은 뒤에 지금 불꽃이 있죠. 오, 맞네요. 네, 요것도 불꽃이 나오는데 요거는 꼬리 부분에 발광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트랙에 딱 부딪히면서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스파크가 튀는 건데 트랙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발광석이나 위치를 나사를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하면 트랙이 안 상한다. 그 대신 불꽃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네요. 요거는 낚싯줄 매가지고 밖에 한번 나가보죠 뭐. 아, 아까 5번 5번이랑 같이 5번이랑 같이. 자, 후지미에서 나온 윌리엄스 혼다 F1 6번이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설명이 엄청 길거든요. 대충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 나중에 리뷰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7번 공개 일단 하죠. 빠밤. NS 힘내라 용크맨 시리즈의 개팔 츠파이라고 부르는, 출시 연도는 80년대 후반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팔 츠파이는 독일어라고 하네요. 독일어 개팔은 위험이라는 뜻이며 2를 츠파이라고 한답니다. 위험 2. 그러니까 숫자 2. 두 번째 버전인데. 아, 위험의 두 번째 버전. 아무튼 요거는 신기한 클리어 카울이라고 하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리뷰할 때 확실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죠. 일단 박스 아트는 해골 휠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상당히 애니스럽고 개짜박사 느낌. 안에 만화도 약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7번이었고 8번. 8번도 같은 시리즈네. 8번 가겠습니다. 8번 공개. 빠밤. NS 힘내라 용쿠맨 시리즈의 큐비스라고 하는, 이것도 80년대 후반에 나온 제품이고 이것도 독일어 컨셉. 독일어인데 큐비스가 독일어로 호리병. 아, 근데 귀엽게 생겼어. 약간 호리병 같이 생겼네. 귀여워요.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자, 요게 8번이었고 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번이었고요. 9번 또 힘내라 용쿠맨 시리즈입니다. 빠밤. LS 힘내라 용쿠맨 시리즈 뉴캔드레이. 뉴캔드레이의 뉴캔은 무슨 뜻이게요? 어류캔. 괴팍한. 독. 등. 등어리. 거북이 등처럼. 등딱지 같은 걸. 그리고 드레이는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삼. 등삼. 용쿠맨 시리즈 뉴캔드레이 등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것도 상당히 특이한 꼬리도 달려있네. 네. 스파이크 타이어에.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도 힘내라 용쿠맨 시리즈. 아, 이건 좀 다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들어있네. 아, 상자가. 이거 이름이 너무 웃긴데. 박스 공개. 빠밤. 힘내라 용쿠맨 존다리티 시리즈의 코프 아인츠. 존다리 어딨어? 존다리 어딨어? 존다리티. 확실히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존다리티. 존다리티가 어딘데? 존다리티. 그것도 독일어 비싼 거 같은데? 독일어 같은 거. 난 지금 한국역처럼. 갈색 형님이 적어주신 대로 읽고 있는 거야. 존다리티. 악당측이 가지고 다니는 미니카를 재현해서 출시한 시리즈라고 합니다. 존다리티는 독일어로 대단한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대단. 존다리티. 대단하다 싶으면 아, 존다리티. 와, 피에로 존다리티. 아, 존다리티. 와, 갈색 형님 오늘 택배 존다리티. 형님 존다리티. 이 미니카의 이름인 코프 아인츠라는 이름이거든요. 존다리티의 코프 아인츠예요. 코프는 두개골, 아인츠는 1. 아, 대단하다.
대단한 두개골. 두개골이 막 존다리티하네. 자, 이렇게 10번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피에로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피에로가 편집해야 돼. 지금 택배 어떻게 편집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어렵다, 편집. 야, 니네 편집도 존다리티. 자, 11번. 아, 11번부터 14번은 다 같은 시리즈.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빠밤! 아리에서 나온 강력 미니용구 주니어 시리즈. 강력 미니사구 주니어 시리즈 4종 세트라고 합니다. 출시는 80년대 후반이고요. 1번 터보킨 Z라고 하는 이름의 미니카네요. 이게 너무 좋아요. 아, 그 오픈되는 네. 거? 네. 형이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 저런. 한 명, 아, 새로운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갔게. 몇 명 갔다, 지금까지. 아. 몇 명 다 보냈어. 반갑다. 야, 이것도 이제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 요거는 일단 요 시리즈에 대한 거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는 아리에서 밀었던 미니카 시리즈라고 하고 버기카 형식의 미니카 시리즈라고 합니다. 덤으로 오늘께 거의 80년대 후반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하는데 이때 80년대 후반에 버기카 시리즈의 미니카들이 많은 이유가 이때는 트랙 같은 게 없어서 모래에서 많이 굴렸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미니카도 많다고 합니다. 다 오프로드처럼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정보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정보를 다 찾으신 게 더 대단하셨어요. 제가 등재된 나무 위키에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게. 네. 그렇죠. 갈색 형님 대단하신 거예요? 갈색 형님 대단하시네. 존다리팀인데. 존. 갈색 형님 존다리팀. 갈색 존다리팀. 자, 그럼 같은 시리즈의 2호 에어로 코브라 파이트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밤! 에어로 코브라 파이트. 데리고 놀래 맞지다. 맞어. 말해. 야, 너희 잘 왔다 내한테. 너희 독수리 외형자만 하자. 아, 4명이라고 했고 4형제 아~ 가능하겠네. 자, 아무튼 에어로 코브라 파이터라는 미니카였고요. 자, 3호 봅시다. 3호는 상당히 반가운 이름입니다. 갑니다. 빠밤! 사이클론이라는 미니카. 야, 이것도 보시면은 버기카 아리에서 밀었던 시리즈니까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외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이클론. 자, 그러면 마지막 모델 슈퍼 어테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 슈퍼 어테커. 어, 이거 예쁘다. 얘는 좀 예쁘게 생겼다. 얘는 두 명이다. 두 명. 어, 독수리 형제. 독수리 형제. 독수리 형제. 독수리 형제. 자, 아, 마지막에. 와, 두, 이건 반전. 아, 마지막에 두 명이 타버리네. 독수리 오영기 가능하겠네. 아, 완성했다, 이제. 아, 너네 나랑 재밌게 놀아보자. 아, 아, 저 사람 타고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자, 재밌게 한번 놀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4호는 마지막 14호 슈퍼 어테커라는 이름의 아리 제품이었습니다. 자, 일본에 한번 꼭 오시라고 요 시국만 좀 끝나면은 차도 태워주시고 뭐 미니카 관광도 해주시는 거 그 촬영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오. 제가 조만간 코로나도 끝나고 하면은 일본 한번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 택배 중에서 일단 바람님이 보내주신 미니카는 지금 미니카 대회에서 출전할 수 있는 한정판. 이거 들고 가면 인싸되는 한정판 인싸. 미니카들. 이거 블랙크롬 들고 가면 끝나요. 그냥 네. 주인공이에요 그냥. 블랙크롬 들고 가면 막 끝납니다. 막 배터리 아저씨도 배터리 더 길게 달아버려. 막 덜 해갖고 막 주렁기 막 납니다 그거 막. 배터리로 주렁기 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80년대 후반이면은 제가 어쩌면 정자일 때니까. 응? 정자일 수도 있죠. 어머니 뭐 세상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아빠 쪽에 있거나 그럴 때니까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우리 배터리 아저씨 여러분들이 조금 추억을 할 수 있는 미니카인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다 재밌게 리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요렇게 또 간만에 팀 투스타가 다 모여가지고 택배 오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다 모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제가 오늘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택배 오픈 영상 다음 영상에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컨텐츠가 준비 중입니다. 컨텐츠 아주 존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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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 낭낭이 열창나 샤크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택배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텐츠 지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빠이빠이. 샤크 좀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같이 빠이빠이. 빠이빠이.